댄스 뭐야? 댄스는 노다는 앞에서 와야겠다. 아, 앞에서 보려고? 어떤 걸로 해줄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대놓고 막 이렇게 찍긴 그러니까 그 뭐야 아니, 근데 가을이가 우리 안 볼게. 어, 우리 안 볼게. 어. 아니, 저도 안 볼게. 민망한 것 같아요. 주차장에서 이렇게 춤추는 건 좀. 어. 뭐 할까요? 뭐 어때요? 어, 야, 그 대세야. 응? 옷 받아들여라. 아? 옷 받아들이라고. 어, 옷 주세요. 네. 선생님. 옷 받아들이라. 어, 추워. 허디. 어, 허디. 노래는 어떤 걸로? 그냥 뭐 라이키 할까요? 아, 아이고. 아, 그냥 차라리 줄넘기 충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아니, 차라리 댄스 말고. 팔벌려 팔 벌려뛰기? 그나 응. 내가 시키면 또 파기시킨다 그러니까 가을아 우리는 차에 가 있을게. 야 추우니까 팔 벌려뛰기 실패하고 차에 타자. 그래도 될까? 어. 잠시만 이거 하기 전에 이거 차 번호 찍어놔야겠다. 블랙박스 사야겠다 이거. 뭐 어떤 거 할까요? 아 그러면 내 차 앞에 가서 하자. 어. 블랙박스. 어. 블랙박스 사야겠다. 장난입니다. 잠깐 시청자분들. 내가 약간 뮤직뱅크처럼 해줄게. 음악 네가 마음에 드는 거 틀어줘. 아 제가요? 아니 아니 겨울이가 할 거. 네가 음악 틀어. 네가 거기에 댄스 나. 근데 후딱 빨리 하긴 해야 돼. 감기 걸릴 수도 있으니까. 어? 나이키 앞부분. 어 알겠어 네. 알겠어. 자 나 뮤직뱅크야. 저희 부끄러울 수 있으니까 다 있을게요. 어. 아 옷 이렇게 올려놨대. 아 네. 어, 오케이 오케이 너 다시 보기 봐봐 진짜 눈물에 똥꼬셔야 아니 진짜로 아니 어느 정도인 줄 알아? 아니 진짜 주차장에서 너 춤 태어나서 꼭 지켜야지 아니 어디에 저건가? 야 내 팬이나 내 팬 아니다 매니저분들 아 매니저분들 어 있어 세린님 아 있어 어. 추천 즐겨차기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잘 봤어요 아 여기요 근데 내가 봤을 때 문 열어주세요 어 문 열었는데 잠깐만 아 히피님 이뻐하게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2868개 아 고맙습니다 아 또 팬가요 한 번씩 해주세요 또 우리 겨울이 가을이 고생했으니까 팬가요 또 한 번씩 해주시면 좀 자동이에요 야 너가 앞에 타 너 방송이잖아 어 그래 그렇게 하자 아니 근데 내가 이걸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 뭐야 시청자분들 저희는 안 나와도 되지 않아요 솔직히? 그지 어 일단 의미 그 없어. 행가위까지만 받고 어. 행가위까지만 받고 솔직히 저희는 안 나와도 되잖아요 뒤에 근데 이거 그냥 행가위만 하고 공정해도 에이 아니 가는 것까지 안전하게 가는 것까지 어 가는 것까지 겨울 잡아 앞에 타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아? 너무 방송이잖아 아니 그럼 그니까 내가 이거 카니발에서 방송을 해봤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한테 집중이 아, 너무 안 돼 어. 그리고 소리도 안 들리고 뭐라고 하는지도 안 들리고 그러니까 뒤에서 좀 자게 해요 왜왜 아 그래서 세아랑 또 잔다고? 아니 아, 뭔 소리야 아니야? 어 그럼 시청자분들 그 호랑풍류가 한번 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겨울 가을이가 너무 이렇게 아, 도와주러 진짜 와가지고 진짜 이거는 어. 어 이거는 솔직히 시청자분들 그래도 팬가입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예 네. 이거 다 읽어야 돼 자 시청자 부탁드리겠습니다 팬가입 한 번씩만 해주세요 여러분들 한 개 아니 아직 안 터졌어 이제 온다 한개 감사합니다 한개 감사합니다 한개 야 팬가 온다 한개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팬가 많이 올라온다. 한 개, 열 개. 팬가 지금 60명 넘었어. 오! 왜? 어, 한 개. 겨울아, 어, 그렇게. 한 개. 어, 그렇게. 겨울아, 한 개. 어, 이거 아니야? 아, 이렇게, 어,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오지마요!
아,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 우리 채팅창 보고 있어. 채팅창 멤버들 안 돼. 안 돼. 아 감사합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만약에 할 수 있을게 감사. 내 자리 터지면 악기가 한 개가 아니라 한개 있는 건가? 아니 동서남북 아니 그러면 게임 가까이 해줘. 아 오케이 오케이. 게임 가까이 해줘. 배트 내야 되나? 배트 내야지. 배트 내야 돼. 사장님 또 뭐라 그래? 야 한개 감사합니다. 아 이영우 형님 이영우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우입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팬가입은 많은데 굵직굵직한 그러니까 게 굵직한 게 다 있으면 좋은데 제가 내일 쏘겠습니다. 조두두님 또 치실게요. 감사합니다. 예. 제가 내일 쏘겠습니다. 제가 아 네 휴방이라서 아 그러면 그 다음날 쏘더니 뭐 내가 알아서 겨울에 쏠게. 아 네네네 아직 저 충분히 지금 많이 이렇게 받았어요. 주소 너희 아파트 주소 좀 적어줄래? 맞아 좋다. 좋아요. 그래 시청자분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뭐야 그 캠을 뒤로 주고 그리고 그냥 가는 동안 또 소통도 좀 하게 그리고 제가 진짜 운전을 험악하게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동서남북 돌리지겠는데. 그렇지. 진짜 예를 들어서 그거 만난다. 그거 뭐야? 방지터. 진짜 날 거예요. 오늘 유턴도 네. 많이 해라. 오케이 오케이. 진짜 저 오늘 한번 날아보게 날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가을이는 시청자분들 좀 피곤한가 봐. 그러니까 뭐 겨울이 피곤할 수 있지. 다들 피곤하지 둘이도. 기대할게. 근데 만약에 이렇게 겨울이 가을이 피곤하니까 겨울이 혼자 소통하다가 진짜 안 되겠다 그러면 뭐 태아랑 아 저 혼자 소통 이런 거 진짜 무섭다. 그래도 또 겨울이를 처음 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얘기하다가 조금 할 말 떨어진다. 다시 우리한테 줘. 그럼 네. 됐지. 아,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다 놔. 그냥 채팅창 읽어 주면 되지. 너는 이거를 들어야 돼. 각도 알아서 맞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손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쉽겠네. 이쁜이게. 너무 야, 우리 이쁜이 완전 믿고 이뻐도 너무 많이 쏘신 것 같은데. 되게 부담스럽지 않니? 그니까 이 조명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도다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간 보니까지 보니까 좋다고요? 처음인 것 같아. 아 우비야 안녕. 우비야 굿모닝. 지금 출근 시간인가? 이제 일어날 때 됐지 우리 팬들. 짜랑님 안녕하세요. 굿모닝. 가은 너 힘겹던데 형보다 한다며. 형보? 통 많이 사주면 형보예요. 더 써주세요. 안녕. 제가 궁금해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 궁금한 건데 물어보고 그래요. 가을 겨울 추천 질차 많이 눌러주세요. 아 나 근데 오늘 질차 한 300명 넣은 것 같아. 진짜. 진짜 질차. 가즈아님 안녕하세요. 이거 선물 받았어요. 이거 우와. 더 박스 거. 오 앵케초이. 앵케초이 오빠 이쁘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 케이 같은 남자 어때요? 에이 저는 임자 있는 사람은 쳐다도 안 봐요. 아 한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생일 감사합니다. 아바타도 형님 들어왔어. 일부러 이러는 것 같아. 아니야 방지턴 기이 많아. 아유. 학교 앞이라가지고 아니 이거 운전 잘하나 이게 운전 잘한다고요? 아 영호님 아까 뭐 반응 보니까 약간 그 거의 신급이라서 누구? 그 아까 우리 전화 통화한 분. 아 진짜? 그분 제가 뭐 어떻다고 평가하기가 나 인천 갈 땐 택시 타고 오잖아. 어떻게 돌방구 형 가운데다가?
턱주머니 찍는 거 아니야, 너? 야, 너무 턱주머니 찍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무거워. 내가 좀 무거워가지고. 각도를 딱 바꿔. 아래로 찍게. 근데 오빠, 이거 진짜, 거기 앞에다 두는 건 싫죠? 앞에다 두면 겨울이를 뭐, 앞에다가. 예, 네, 그 멀미가 나서. 털것 같아. 내 자리를 바꿔줄까? 겨울이를 앞에 상대랑 소통을 시키는 게 낫겠다. 가, 이거 짐 줘봐. 놓을게요. 가라 푹 쉬어. 미안해 겨울좌. 아니야 잘못해. 근데 이 새끼들 댄스 보고 1000명 빠졌네. 더러운 새끼들. 아니 아니 그 정도는. 아 근데 뭔가 약간 그런 거 같아. 새벽에 여행 가는 기분? 아 그런 기분. 어 스키장 가는 거 좋아해? 스키를 초등학교 때가 아니야. 자 이게 몇 가지 조명을 할 수가 있는데 오. 이게 좋아 아니면 이거 끄고 아니 아니다 어. 나가라고 아 미안 미안 이게, 이게 좋아 같아. 이거 괜찮아? 이게 어. 한 면 딱 집중되게 좋네. 그리고 노래를 먹고 하고 자고 이 노래 자. 틀고 그리고 뒤에 불 끄고 야 그 좀 꺼줄래? 아, 네. 휴대폰 좀 어 좋아 좋아 아 케이시 어, 오케이 어. 고마워요 어 그래 뭐야 뭐야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인다 뒤에 어.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인다 뒤에 자는 거야? 세아 좀 약간 뿌시럭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뭐야? 가을이 자는 오빠 혼자 뭐해요? 오빠 왜 혼자 해요? 어 장난입니다 겨울아 네가 채팅창 보고 소통해줘 네 이거 보면 막 그 그렇죠 뭐? 그 운전하면서 나 운전하면서 못 보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네가 나에 대한 질문을 받아주는 거 아니면 너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하고 어떤 거 궁금한 거? 딱히 궁금한 거 있어요? 너한테? 썩소 아니 아니 아니야 썩소 뭐? 아니 항상 이런 거 궁금한 거 물어보면 이렇게 남자 BJ들은 드립치고 그러잖아 예를 들어서 뭐 너 언제부터 예뻤어 이런 거 있잖아 아 근데 요즘에 내가 그런 걸 못해가지고 아 그쵸 아니 요새 행복하세요? 그래 보여요 부러워요 너도 빨리 연애 아 지금 근데 거의 다 다 이제 사귀셔가지고 짝이 있으셔서 너 만약에 남순이가 서윤이를 안 만났으면 아니 그건 아니요 성격이 좀 아 성격 아, 아, 성격이 그냥 제가 스타일이 그래, 어, 그쵸, 스타일이 예. 너무 그래서 외모만 외모가 제 스타일인 거죠 아 외모 남자답게 생긴 사람 좋아하는구나 네 좀 이렇게 눈 찢어지고 남순이는 배가 없는데 배? 뭐가 없다고? 아니 아니 남순이는 배가 없다고 배가 없다. 아, 뱃살. 아, 그냥 BJ 중에서는 남순님이 제일, 남순과 제일 그런 거죠. 옛날부터. 남순이가, 그럼 좀 이거 궁금한데, 남순이가 이상의 월드컵에서 너는 몇 강까지 갔어? 아니, 거의, 아, 낮을걸요? 전 봤어요. 저 몇 위, 몇 강이었어요? 32강이요. 반 광탈이네. 16강? 16강이야, 16강. 16강? 아, 근데 그 정도면 불가하다. 그 15명이랑 사귀고 나서 너랑 사귈 수도 있잖아 아니 진짜 아니 아니요 근데 컨텐츠가 워낙에 그런 거니까 네. 여기 그러니까 게스트 방송 이런 거니까 제가 제 명예 못 살 것 같아요 질투 나서 근데 진짜 좋아하면 남자도 바뀌게 돼 있어?
근데 오빠 하시는 거 보면 진짜 많이 바뀌신 것 같아요. 전화하시고 그만님한테 맨날 안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도 뭐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막 여자 게스트 방송을 아예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는 좀 약간 생각해 볼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싫어요 그러면 뭐 그런 건 안 할 수 있지. 선은 지키면서 하시니까 트러블이 없지 않아요? 트러블? 트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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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 발음 괜찮네. 릴 받으면 좀 안 돼요. 난 시상식 때 근데 못 봐가지고 저 금화님 실물 진짜 궁금했거든요. 아 그래? 시상식 날 금화 예쁘다고 BJ들이 진짜 다들 그러고. 응, 가을이 높았어요. 아 뭐야? 아, 아. 어 좋아. 한 개. 잠깐만 보고 자야겠다. 한 개 안 돼. 아니 호름이야 호름이야 떠바라마. 한 개. 없는데 한 개. 없나? 딜레이 때문에 딜레이. 뭐 또 없나? 한 개. 가자. 한 개. 좀 안 터진 것 같으면 얘기해. 아,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 아, 진짜 시청자분들 팬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어, 진짜. 겨울이가 오늘 방송 열심히 했으니까 100원만 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근데 그냥 안 쏘셔도 계속 할게. 그치, 오늘 팬가입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인간 진짜 잘 고르신 것 같아요. 오, 제일 진짜. 신나, 수강생 중에. 진짜 이 노래로 이번에 내가 상 하나 받았어야 돼. 어, 그니까. 아프리카 수입을 올려주는 노래. 인정. 진짜 게임 BJ들도 요즘 이거 다 쓰더라고. 아, 진짜요? 어, 그래요? 잘 봐봐, 최저하는데. 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힘들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데려다 주시고 다시. 집에 가시는 거예요? 세아랑 그냥 얘기나 하고 뭐 커피나 한잔 하든가. 세아랑도 또 오랜만에 보거든. 그래가지고 방송하신 거 같이 방송한 거 처음 봐요. 아 그래? 응. 우리 옛날에 자주 했었어. 옛날에 자주 했는데 뭐 일단 바쁘니까. 오빠는 없어요? 아 죽으시는구나. 뭐가 없어? 아니에요 저세요. 여자? 네. 그럼요. 지금 사귀시는 분 말고는 진짜 사귀었던 분 있어요? 있긴 해요. 지금 사귀시는 분? 말고 옛날에도 진짜 진짜 진심 이렇게 진짜 사귀었던 거. 진짜 사귀었던 거? 진결이었던 거. 있지. 아 있어요? 아. 아니에요. 야, 있지. 야, 내가 BJ가 7년 차인데 없으면 이상한 거잖아. 그리고 BJ들끼리 만나면 잘 맞아. 아, 그래요? 시간대도 그렇고. 또 많이 싸울 것 같은데. 같은 직업이니까 이해를 해주는 거지. 그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회사 다니고 막 그러신 분들은 내가 막 여자 게스트 아빠하고 이런 걸 전혀 이해를 못하지. 아프리카를 잘 모르니까. 근데 이거 자체만으로도 혼자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치. 서로 힘드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진짜 응원해요. 옛날에는 BJ들이랑 몰래 사귀잖아. 네. 그러면 진짜 얘기 절대 사귄다고 얘기 안 하고 티 절대 안 내고 그 방송을 탐방을 많이 갔었어. 막 방종할 때 야 이분 댄스 보여주신단다 일로 가자 그러면서 일부러 시청률 밀어줘.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내 팬들이 눈치를 까더라고. 아... 요즘에 그런 건 안 해. 요새는 아예 추는 것도 못 보시던데. 아니야. 완전 빡시한 멘트맨 있고 살짝 이랬는데 얘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시던데. 아.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나 좀 약간 은근히 보수적이야. 그거 뭐네. 나는. 나한테 공세마디 시키신 분 맞나? 그러니까. 탐방할 때는 좀 약간 섹시하고 좀 섹시하게 입으신 분들이 좋은데 자극적이니까. 근데 그쵸. 내 여자가 그런 거 당연히 싫지. 그쵸. 남자는 다 똑같을걸? 아, 그 모습 자체에 대해서는 좀 충격 먹어서 케이 오빠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난 진짜 내 이상형이 내 여자친구가 수녀복 입고 다녔습니다. 그 정도예요? 난 진짜 짧은 바지 입고 그런 거 진짜. 나는 해녀복. 아 해녀복은 너무 S라인 드러나잖아 이 새끼. 아, 오수정 아니네. 그럼 길리슈트. 아 길리슈트. 어? 네? 얼마 전에 길리슈트 입고 여자 BJ분 야방하시던데. 뭐? 아 아니야. 길리슈트? 그대 사랑을. 아 이게 뭐야? 왜? 아 길리슈트 찾아봤어. 아 길리슈트 뭔지 몰라? 오빠 이거가 있고 방송에도 있지 않아요? 응 아주 예쁘더라. 이거는 뭐 인류가 되겠습니다. 무겁지 않아요? 아니요. 그거 입고 막 대상 받고 싶다고 저는 징징거렸지. 아 상 받고 싶다고. 이번에 받으셨잖아요. 응, 70위 안에 들어갔지. 와. 남자는 남순 K 이세야. 아 그러니까. 세야는 4년 정도 받았을 걸? 4, 5년? 진짜요? 난 이번에 처음 받은 거고. 아 처음이에요? 헐. 나는. 시상식 때만 되면 사고 쳐서 막 베비 잘리고 막 그랬었거든. 어 다시 베비 되신 거예요? 나 베비 이거 세 번째 딴 거야. 그게 다 막 다른 BJ랑 막 싸우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봤죠. 저랑도 싸웠었죠. 아니 나는 이게 기억이 안 난다니까. 원래 때린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도 막 야외 방송하다가 최군 형이랑 마유치 형인데 겨울 가을님이. 내가 막 피하고 그랬거든. 그게 왜 그랬냐면 겨울님이 나랑 싸운 적이 있다는 거. 나는 기억을 못하는데. 왜냐면 그때가 20명 막 이랬거든요. 그때 정황상 뭐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을 해줘. 그러니까 오빠가 겨울이한테 송개년이라고 했어요. 아 이제 그랬어? 그건 말까지 했어? 야 가을 내려. 아니야 오빠 장난해. 가을 내려. 조심해 제가 문 열게요. 가을 내려. 장난이에요. 아 근데 내 방송 시청자분들 아는데 나 그런 말할 스타일이 아닌데. 오빠 당연히. 아 진짜 장난이야? 네 당연하죠. 아 그럼 네가 겨울이한테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 한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장난이야. 깜짝이야. 괜찮아 겨울아 그래도 시발년 소리는 안 들었잖아. 오빠 그런 소리 들었어요? 아니 오늘 세야가 탐방하는데 어떤 분한테 시발년 거리더라고. 아 아니야. 어 깜짝 놀랐다. 아 그래서 이제? 저는 되게 무서웠었어요. 왜 어떻게 했는데 얘기 한번 해봐. 오늘 탐방관 분들 중에서 누가 좀 괜찮았어요? 나 가을이. 나도 가을이 솔직히. 안녕히 계세요. 아 겨울이 방송을 안 했잖아. 난 가을이. 솔직히 가을이는 실물이 진짜 예뻐. 겨울이도 그렇지만. 진짜. 가을이 진짜. 가을이 예쁘다고 하는 BJ들 진짜 많아요. 누구예요? 좀 소개 좀 시켜줘. 내가 말해줄까? 근데 레이저도 두 명 있어. 누구? 나 나중에 말해줄게. 아 진짜? 어. 안 말해줄 거잖아 이래놓고. 니 하는 거 봐서 가르쳐줄게. 아 진짜 이거. 근데 중교 알지? 진짜 몇 명 있었잖아. 그래. 아 진짜 있어. 가을이는 실물 예쁘다고 유명하다. 그러니까 BJ들 중에 실물 보고 아 신발 뭐야 그 뭐 캔발 장난 아니더라 이렇게 얘기한. 왜냐면 여자 BJ들도 남자 BJ 얘기하잖아. 그렇지. 너희들이 또 남자 BJ 이러쿵저러쿵 얘기했을 거 아니야. 근데 가을이는 진짜 실물 보고 와 진짜 캠빨 안 봤다 이렇게 얘기 진짜 많이 나와. 겨울이도 이쁘다 하는데 포스가 있다 했어. 근데 겨울이 같은 경우에는 막 BJ분들한테 많이 노출이 안 돼 있으니까 합방도 별로 안 하고. 뭐였냐면 제 그냥 팬이 아닌데 팬이 단 사람이 오빠가 얼평하는 컨텐츠 하는데 거기서 막 사귀고 싶다, 하고 싶다 이거 한 거예요. 오빠 근데 그거 빡친 거야. 아 그러니까 여자 내 팬 여자 팬들 사진 공개하는데 거기서 하고 싶다라고 채팅을 쳐서 네 팬 있던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내가 보통 어떻게 하냐? 너한테 가서 일러. 맞아요. 제가 뭐 방송을 하고 있으면 그분한테 가서 이분 본인 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어요. 이 블랙 해주세요. 이렇게 이르거나 아니면 방송국에다가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글을 적거든. 난 웃기려고. 진심 반 농담 반?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했었지? 너무 옛날이지. 그 오빠 겨울이 탐방 가가지고 도대체 팬 관리 어떻게 하냐고.
한 개. 일부가 이렇게 타이밍이. 아니, 네. 그때는 오빠가 약간 좀 막, 막나니 캐릭터?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게, 그거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 진짜. 막나니. 아, 예쁘고 감사합니다. 우리 둘 다 그 얘기했어요. 케이 오빠 실제로 봤는데 되게 착하다고. 근데 좀 이미지 잘못 그거였던 것 같다고. 맞아. 가을이랑 제대로 얘기했을 때가 그때. 내가 너 택시 타는데 알려줬을 땐가? 택시야? 그때가 최근 형 생일이다. 맞아. 아~ 그때 나도 집에 가는 길이었고, 가을님도 간다 그래가지고, 일로 가시면 돼요. 이렇게 횡단보도까지 데려다 드리고. 그때는 저는 없었지. 근데 되게 발이 넓으신 것 같아요. 나? BJ도 웬만하면 다 알지 않아? BJ 오래 했으니까. 7년 했어요? 7년 차. 오빠가 5년 됐지. 나 6년차. 그러면은 케이 오빠 먼저 한 거예요? 응. 세아가 완전 족밥 때 나만 친해졌지.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아, 알겠어. 근데 얼마 전에 아 5주년 방 아, 6년 차구나. 저도 다음 주에 2주년이에요. 아 진짜? 응. 저도요. 저희 맞아 이틀 뒤에는 가을. 근데 둘이 같이 한 것까지 치면은 3년 됐어요. 귀엽다 2년차 기억도 안 나나. 네. 금방 막 5년차 저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너 5년 뒤 3년 뒤에 몇 살이지? 28. 오 딱 좋을 나이. 여캠 28이면 어때요 오빠? 여캠 28이면 누구 있지? 셀읍. 아 셀읍이라니. 아니 왜 탑이니까. 아니야.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셀땡님. 어 셀땡. 저는 아까운 적 없어요. 셀땡은 괜찮아. 읍이라고 하는 거는 아, 그건, 그거는 어, 나쁜 거예요. 나쁜 거를 표현할 때 그러는 거야. 어 야 진짜. 어 겨울이가 잘 몰라요. 저 처음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겨울이가 잘 몰라요. 혹시나 셀리님들. 아니요. 아 나는 그게 읍이라고 항상 저 방에선 그래가지고 몰랐어. 읍이라고 하는 거 진짜 나쁜 거야. 아 진짜? 우리 방에서는. 가을도 가을 이러고 그러는데? 아 진짜? 너 가을이라고 그러냐? 어. 난 겨울이라고 말하는데. 아니 이제 그런 얘기할 때 그런 다른 얘기할 때 난 다른 방에서 케이업거림 존나 기분 나쁜데. 아 진짜요? 죄송해요. 많이 했어요. 아, 이제 앞으로 안 할게요. 저 진짜 이거의 뜻을 몰랐어요. 읍이 뭐예요 오빠? 안 좋은 거래. 그러니까 읍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어떤 BJ분이 안 좋은 사건이 터졌었는데 그분이 고소를 한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뭐 읍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케읍이라고요? 싹 다 블랙 해야 돼. 또 말 없는 소리. 근데 케읍읍거린 애들 왜 다 내 팬이야? 다 케읍네? 어 진짜 죄송합니다. 몰랐어요. 앞으로는 뭐, 알아가면 되지. 안 되는 거 좀. 저 이렇게 합방하고 누가 이렇게 아 두 번째다. 세라 오빠 한번 데려다 주고 케이 오빠 이렇게 데려다 주고 두 번째네. 처음이잖아. 난 처음. 방송 키고 데려다 줬어? 네 방송 키고 데려다 줬어. 진짜 어떻게 아 진짜 저 오빠 나한테 이거 뜯어서 아니 케이 오빠가 저번에 여러분 갑자기 그때 영민 오빠 생파였나? 나한테 귓속말로 야 너 세야 좋아하지 이러는 거예요? 내가 아니 저 좋아하진 않는데 왜 그러세요? 이러니까 아닌데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러더니 갑자기 또 언제였지? 시상식 뒷풀이 때는 나한테 또 귓속말로 너 윽박이 좋아하지? 막 이러는 거야. 아 근데 오빠 왜 그래요? 이러니까 아 나 원래 BJ들끼리 연결시켜서 오빠 좋아해요 그러면서 진짜 레알 핵 좋아해요. 아 진짜 연결 좀 시켜줘요 가리. 난 내 모든 사람들이 오빠, 다 누가 더 예쁘다 그랬어요? 아 그건 방송 끝나고 얘기해줄게. 방송 끝나고 일단요? 나 진짜 궁금하긴 하다. 나 진짜 그러니까 겨울이도 내 주위에 BJ가 괜찮다 그래서 나 너한테 바로 연락했잖아. 아 그게 근데 방송 없이 연락하신 거 방송 없이 연락한 거였어. 아 근데 이런 말 하면 겨울이 열혈 팬분들이 화내시려. 아 싫어할 거 같아. 오빠 절대 소개 안 시켜주겠습니다. 예 형님 저 왼부 오른부 다 걸겠습니다. 예 왼쪽 무랄 오른쪽 무랄 다 걸겠습니다. 절대 겨울이 소개 안 시켜줄게요. 근데 겨울이도 보수적이라서 이렇게 내 주위에 남자 BJ들을 만날 만한 스타일이 안 돼. 어? 보수적이라고요? 나? 어? 보수적이지 않아? 뭐 방송 때문에 옷 저렇게 입고 있지.
아니요, 얘 원래 이렇게 입었어요. 아? 옛날부터. 나? 나 너랑 놀 때는 큰 거 입잖아. 너랑 놀 때는. 너랑 놀 때는. 왜? 왜? 가슴 작은 게 죄야? 에? 에? 왜 너랑 놀 때는 큰 거 입어? 아니, 뭘, 와, 진짜 이건 지금 개 잘한다. 와, 진짜 쾌간지 개쩐다. 아, 이거 딱 한 번 불편하잖아요. 어, 그렇구나. 배 힘줘야 되니까, 그래서. 열혈 형들 멋있다고 왜 뭐라 그랬는데? 왜? 소개시켜주라고 한 거 아니야? DJ 마음이죠. 아, 네이시 형님. 그 다른 열혈 팬분들 한마디도 없으신데요? 예. 네이시 형님 그러다가 열혈 사이에서 왕따 당해요, 형님. 예. 아프리카에서 진짜 제가 신기한 별의 별꼴 다 봤거든요. 예. 네이시 형님 그러지 마세요. 왕따 당해요. 예. 아, 더워. 아, 진짜 소개 안 시켜줄게. 장난이에요. 예. 아, 궁금하긴 하다. 저도 방송 끝나고. 아, 누군지도 얘기 안 해주는데. 아, 왜요? 아, 너는 얘기 안 해주려. 가을이만 얘기해. 아, 왜요? 궁금해. 네 열혈 팬분들한테 혼날 것 같아. 아니 뭐 어차피 방송 끝나가지고 뒤에 왜? 왜? 아 세아 오빠 나 왜? 저 오빠는 이렇게 연락 오는 비즈니들 지금 말고 많았어요? 옛날에는 좀 있었어. 근데 옛날에 근데 요즘에는 그 문화가 없어졌어. 아 그래? 무슨 문화요? 맞아, 옛날에 한때 어. 문화가 있어요? 존나 많았어, 그런 거. 야, 옛날에는 진짜 쪽지로 대시하고 이런 거 진짜 많았어. 아, 진짜요? 번호 물어보고. 그때는 막 합방의 문화가 별로 없었어. 근데 이제는 한 달이 건너면 다들 아는 DJ가 돼버렸잖아. 그치. 아, 쪽지로 대시하는 거? 랜선 연애 아니에요? 너무? 처음에 바로 쏘지 않고, 아, 그니까 바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한테 호감이 있다는 표현을 해. 별풍을 쏘고, 아... 방송을 지켜보면서 냄새가 지면서. 너 오빠 아까 왕지성님 방에 있던데. 아이씨. 뭐예요? 왕지성님 방은 내가 채팅을 안 쳤어. 그니까, 나는 여기는, 아니, 처음에 안 쳤었어. 근데 어떻게 된 거냐면, 방송을 다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왕지성님이 그냥, 보다가 갑자기 매니저를 줬어. 아. 태아님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너 어떻게 알아? 봤어요. 그분 방송을. 오. 왜냐면, 뭐, 별풍선 지중님이 만두기나 썸네일 보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을 왕지중님은 내가 봤을 때 큰손 목록이 있나 봐. 그냥 채팅창에 팬갈 때고 큰손 오면은 채팅창 뜨니까, 그거를 훑어보다가 내가 팬갈 때 있으니까 본 것 같아. 아, 그냥 눈팅 하신 거구나. 근데 저도 봤을 때 채팅을 쳐. 치고 계셨어가지고. 아, 내 채팅 절대 안 쳐. 말 걸어 쳤겠지. 아, 그럼 오케이 오빠랑 세아 오빠도 역캠들 봐요? 일단 다 보긴 보지. 다 눌러봐, 일단. 그러니까, 시청자가 원래 이 정도인데, 뭐, 시청자가 확 많이 본다. 그럼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해서 보고. 그치. 다 똑같구나. 누구랑 합방할지 막 이런 거. 어, 진짜 난 오라 위에서부터 열 명까지 다 한 번씩 들어왔어. 역캠을 막 진짜 막 시청자분들이 보듯이 그렇게 보진 않지. 어, 그러니까 한 1분 아니면 짧게 한 10초. 어, 10초면 거의 춤 아니에요? 아, 그냥 10초로 그냥 들어봤네. 이미 끝난 거 춤이. 아니 딱 흐름만 보고 오지 뭐 하고 있나. 10초면 그 정도인데? 근데 겨울이 아예 방송 진짜 많이 봤어. 계단 걸어세요. 계단 오는 거. 그거는 진짜 장난이고. 아, 나 그래도 한 5분 넘게 본 적 있다. 저요? 5분 동안 걸었나 보죠, 제가. 룩방 때. 아. 아니, 나는 겨울이 뭐 때문에 봤냐면, 얘 이상하게 야외 방송할 때 막 남자들 막 말 걸고 그러거든? 지나간 아저씨가 막 말 걸고. 아, 그때 좀 있었죠. 어, 그러면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하지 마세요 뭐 방송 중이에요 이렇게 뭐 제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혀 짧은 목소리 자꾸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아 저 거절 그런게 막 이렇게 못해요. 어 그니까 싸가지 없게? 이렇게 딱 못 말해요. 나는 이런저런 방송을 많이 돌아봤지만 네 제일 짜증나는 거 딱 하나. 뭐요? 진짜 몸매만 딱 보여주고 얼굴 안 보여주는 거. 아 보여줄 것 같으면서 안 보여줘. 저도 근데 사다리 탈 때 가면 쓰거든요? 그때 시청자가 더 잘 나와요. 얼굴 가렸을 때. 오... 사람 심리가 그런가 봐. 나도 이용해야겠다. 어, 너도? 어, 얼굴 가려. 가면 같은 거 한번 써봐. 그때 올라가 시청자 수가. 진짜? 응. 아, 저희 조금 거리가 있어요.
나 얼마 전에 이설 마스크 씌워놓고 방송 같이 했거든? 봤어요. 근데 시청자 존나 잘 나왔어. 저 그때 그분 아닌 줄 알았어요. 괜찮은 것 같아. 설이랑 또 워낙 친해가지고. 아, 무슨 설이 느꼈죠, 혹시? 착하신 아 그리고 겨울이 열애팬들이 다 날 봤대. 아 맞아 맞아. 시상식에서 진짜 칭찬 많이 했어요. 잘생겼다고. 아 형님들 감사합니다. 그 중에 누가 좀 유별나게 이렇게 칭찬 많이 했어요? 그때 풍 쓰고 정모라고 한 사람 있잖아요. 댕이가 정모라고 그게 진짜 이렇게 너무 좋게 봐서 그 장난친 건데 다 잘생겼다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저도 근데 근데 막상 그 형들 나한테 오라고 하잖아? 그러면서 감히 싫어할걸? 감히 싫어할걸? 넌 씨는? 오란다고 진짜 왔냐? 예의상한 말인데 스바롬이 우리끼리 진짜 겨울 공주님 보면서 놀아야 되는데 아 맞다 겨울이 시상식 끝나고 바로 정모하러 갔었지 에이 맞아요 그래서 뒷부리 자리에 못 왔었잖아 근데 초대도 못 받았어요 아무도 오라고 안 해가지고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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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열혈 주러 와야지 아 근데 순위 꽤 높으세요 은근 100개씩 쏘셔가지고 저는 역캠방에 다 3, 40위권 되더라고요 별풍선 많이 쏴가지고 나한테 아직도 한 1000매디시던데 나한테는 한 개 쏘시나? 왜 이렇게 안 근데 와? 그런 역캠들의 특징이 있어 다 C컵 이상이야 자동차 상하네 과연 좀 진짜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오빠? 오케이 그럼 내가 가을이 가슴 수술하면 100만 원 보태줄게 아 개친놈 아 이거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더 100이 뭐야 미안한데 5만 개만 사주세요 아, 다음 달 정도 쉬게 아이 일주일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 5만 개 좀 사주세요 5만 개는 좀 일주일은 쉬어야 될 거 아니야 이쪽 동네도 처음 온다. 여기 내려주면 되지? 네, 여기. 와, 최고.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생각도 못했네. 아, 반대편, 아, 그쪽으로 내리면 되지.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 인사를 해야 되겠죠. 자, 시청자분들 오늘 그, 겨울 K, 가을 새야. 오늘 방송 너무너무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네 집에까지 와 진짜 최고 잘 데려다 줬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오빠는 또 왜 내려요? 아 아니 난 방송 방송을 꺼야지 방송을 꺼야지 아니 같이 내리는 줄 알았어요 아니지 방송을 꺼야지 시청자 마지막으로 추천과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려요 추천 1600개는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니 팬들은 좋겠다. 오늘 쉬는데 원래 그래도 아, 오니까 기분 좋지. 가을이도 뭐 하고 싶은 말. 아 오늘 진짜 감사합니다. 네. 스바로마. 아니 내려서. 진짜 못해. 가비가 더 재밌게 방송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러운 합방에 저희가 너무 재밌게 못했던 것 같은데. 아, 아니야 진짜 잘했어. 그 막 그 막 재미를 추구하고 우리가 한 게 아니어서. 와주셔서만으로도 네, 진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맞아. 네 그리고 가을이도 칭찬 많이 해주시고 겨울이도 칭찬 많이 해주시고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겨울이 하고 싶은 말. 응? 저도 진짜 오늘 최고였어요. 저도 최고였어요. 아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자 시청자분들 오늘 방송 보시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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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되세요.